4-5-9 포메이션. 일반적으로는 이제 빨간 공, 9번의 공을 오른쪽 왼쪽 뒤로 돌려치기를 치고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 왼쪽으로 많이 치는데 이번 대회의 이 테이블 컨디션상 일목적구를 빨간 공이 아닌 노란 공으로 삼으면서 뒤로 돌려치기를 3쿠션 직접 겨냥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남자 복싱 스카시 더블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강민호 선수의 뒤돌리기는 길게 나갑니다. 강민호 선수가 조금 천천히 넣었죠. 일단은 임팩트가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보이고 지금 정도의 임팩트였으면 당점이 좀 더 낮았어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길게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강민우 선수가 처음으로 남자 복식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첫 공격 좋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스 역시 복식에는 이번 시즌 첫 출전입니다. 비껴치기로 득점이 나오지 않는군요. 조금 길게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단식에만 출전했었던 마르티네스 빨간 공의 오른쪽 편을 비껴치기의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목적구의 키스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 회전량의 전달이 조금 많으면서 길게 빠지고 말았네요. 엄상필 선수는 꾸준하게 남자 복식 첫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스 공격을 했는데 1쿠션을 맞고 굉장히 내려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네요. 우리언 위드스입니다. 엄상필 선수의 생각과는 다른 당점의 높낮이가 이번 공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당점의 높이를 주면은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당점을 사용했어야 더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두 팀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1세트와 2세트를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두 팀 중 한 팀은 승을 챙기겠군요. 뱅크샷 오태준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뱅크샷이 나왔습니다만 빨간 공만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워낙에 일목적구와 이목적구가 살짝의 대각선의 형태였기 때문에 직접 맞기는 확률이 조금은 좋지 않았습니다. 장쿠션을 맞고 다시 오는 뱅크샷이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하는 오태준. 뒤돌리기로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 길게 빠집니다. 자, 강민구 선수의 공격이 두 번 모두 길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의도는 조금 파악이 됩니다. 테이블이 이번 대회 이번 1라운드 테이블이 굉장히 뒤돌려치기가 좀 짧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격의 뒤로 돌려치기도 생각보다 좀 부드럽게 그걸 감안해서 더 길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니까 되려 길어지는 겁니다. 옆돌리기 이제 첫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옆돌리기. 오늘 마르티네스가 다시 경기에 출전을 안 하죠. 1세트와 4세트 남자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에 출전합니다. 좁은 각 옆돌리기를 신중하게 적은 양의 회전과 두께만으로 시도를 했고요. 다음 배치 또한 괜찮은 배치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비껴치기로 대회전의 형태로 가죠. 키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밑에 공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수공! 네. 오태준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이나 앞돌리기 대회전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비껴치기 대회전을 사용했고요. 반대전을 조금 사용하면서 탄력을 줬기 때문에 너무 서서 올라가지 않는 형태로 공이 또 진행하면서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두툼하게 뒤로 돌려치기로 이거 짧은 이어갑니다. 확률이 있어요. 안 맞고 지나가네요. 마르티네스가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서 연속 2득점에서 멈춥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속는 내용입니다. 지금 짧아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이 밀어놨는데 단쿠션에서 회전이 전달되는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쿠션에서 옆으로 눕는 듯한 모양이 나오고 공이 짧게 진행되는 뒤로 돌려치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엄상필 선수의 비껴치기 부드럽게 성공했습니다. 엄상필 선수와 강민구 선수는 이 눈빛만 주고받아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두 선수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함께 했고 굉장히 또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승윤 캐스터 말씀대로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돌기 대배전. 아 코너를 조금 바짝 도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안 들어가네요. 강민구 선수의 초반 컨디션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뒤돌리기를 대회전의 형태로 짧게 구사했습니다. 공을 꺾어내면서 내공이 일단은 키스 타이밍을 제거는 했는데 코너를 너무 바짝 돌다 보니까 너무 짧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각이 굉장히 짧아지고 말았죠. 원맥크 넣어치기 갑니다. 성공! 첫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원맥크 넣어치기를 가볍게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크라운에텍의 남자 복식 1세트는 몸짱 선수들이 나왔어요. 오태준 선수도 몸이 좋고 마르티네스 선수도 운동을 참 많이 하는 선수죠. 되돌아오기로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연속 두 개를 터뜨리는 오태준과 마르티네스.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보여준 되돌아오기 3뱅크샷이죠. 반대회전을 통해서 장단장으로 이어졌고 흰볼과 빨간공을 아주 적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백샷 두 개가 영거프 들어가면서 6대1로 앞서갑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갑니다. 3 쿠션으로 직접 시도했고요. 정확하네요. 5점을 연속으로 터뜨리고 있는 브라운 혜택. 5 쿠션의 옆돌리기가 아닌 3 쿠션으로 각을 진행시키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1목적구를 코너 쪽으로 부드럽게 보내놓고 2목적구가 잘 맞아야 되는데 오른손을 주손으로 사용하는 마르티네 선수에게 어떤 공이 있었을지 네. 조금 궁금합니다. 백민주 선수가 오태준 선수 성공하니까 아주 좋아하네요. 아 여기서 아 출발과 동시에 각이 조금 꺾인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왼손으로 공격을 했었던 마르티네스 마지막 코너 쪽으로 가긴 했었는데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조금 강하게 치면서 분리각이 조금 커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뒤돌리기 대회전 코너 쪽 반대회전을 사용하면서 각을 길게 만들려고 했지만 각이 그대로 짧아지게 됐고 키스까지 나면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언 위비스 1세트 어렵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공격은 키스에 막힙니다. 정상적인 회전을 주고는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하에 반대 회전을 사용한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이었습니다.
그 어깨 맞고 앞돌리기 갑니다. 조금씩 이제 짧아지네요. 힘도 부족합니다. 득점 없이 끝나는 크라운 혜택. 장점을 낮게 사용했고 거의 무회전성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살짝의 반대전도 조금은 들어갔고요. 각이 맞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도 못했고 힘도 없었는데 어쨌든 수비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강민우 선수의 뱅크샷 길어요. 빗나갑니다. 꽉 막혀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단장장 앞돌리기 짧게 치는 뱅크샷 시도했는데 아 뱅크샷을 굉장히 잘 치는 강민구 선수가 시도한 샷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차가 심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이 지금 강민구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대회전 마르티네스 방향이 조금 짧았나요? 아, 저 콕 박힌 아. 빨간 공 빠지진 않습니다. 방향도 조금 짧았고 강한 힘으로 두 바퀴를 돌리는 형태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강한 충격을 줬는데 키스도 잘 빠졌지만 뭔가 조금씩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뱅크샷! 아... 빨간 공 맞지 않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 이번 이 빨간 공 처리가 가장 큰 숙제군요. 이제 당구를 치는 분들끼리는 저렇게 코너에 붙어있는 공을 빼주는 사람이 진다 뭐 요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속설이지만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라인을 잘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오태준이 만들어냅니다. 네. 네. 오태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 지금처럼 맞춰서 빼면 상관이 없는데 득점도 못 시키고 빨간 공을 빼준다면 상대방에게 찬스가 가는 상황이 나오죠.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자세 속에서 침착하게 각을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티네스 뒤돌리기 득점 찬스. 좋아요. 놓치지 않는 마르티네스. 점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9-1.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 원뱅크 넣어치기 대회전. 비껴치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원체 또 빨간 공의 위치가 그렇게 엄청 좋진 않습니다. 대회전을 짧게 갔는데 흰 공의 방해를 피했고요. 먼저 갑니다. 아슬아슬 아~ 빗나갔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1적과의 키스 타이밍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민되던 배치였기 때문에 오태훈 선수가 많은 시간을 또 사용을 했고요. 적구를 밀어놓듯이 치면서 내공의 회전량 조절을 통해서 여기서의 키스 타이밍을 잘 제거시켰는데 공이 조금 짧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되돌아오기. 아 이게 빗나가네요. 아, 강민구 선수의 공격이 이번에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현 위비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1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할 산이 좀
높습니다. 이상하네요. 점수는 9대1. 엄상필 선수의 득점만 기록되고 있는 우리금융 캐피탈. 강민구 선수는 좀 답답하게 득점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뱅크샷이 1세트 마무리 뱅크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아~ 들어갔어요! 이게 끝내기 1세트 뱅크샷 마르티네스. 살짝의 행운의 득점성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선수도 사과를 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죠. 예. 뱅크샷 3개가 나오는 1세트 크라운의 태입니다. 3뱅크샷을 시도했는데 원래는 이제 흰 볼을 먼저 맞춰내거나 빨간 공의 바깥쪽을 겨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려 빨간 공의 안쪽을 맞으면서 두 번의 쿠션을 더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네요. 2세트 여자 복식은 임정숙 백민주 선수의 크라운 에테가 먼저 공격합니다. 현재 임정숙 선수가 복식에서 4경기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 빠르게 달려갑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성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임정숙 선수도 마찬가지로 앞공을 치는 3쿠션 직접 치는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했습니다. 키스를 빠는 두께를 아주 잘 쳐냈고요. 임팩트의 양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득점까지 완벽했습니다. 얇은 두께로 아, 짧게 지나갑니다. 임정숙 선수는 초구 성공.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께를 선택하는 굉장히 짧아지기 좋았던 뒤로 돌려치기 배치였습니다. 더 얇았어야 득점이 됐었다. 결국엔 지금은 당점보다는 두께적인 실수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첫 공격입니다. 복식 두 경기 나와서 1승 1패. 걸어치기. 이거는 넘어가기 좋겠죠. 안 들어갑니다. 트로피아비가 경기 전에 만나봤더니 좀 마음이 무겁다고 그래요. 아직 뭐 승리도 없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확실히 뭐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 뭔가 꼭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유명세를 타고 있고 잃을 게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 됐을 때 그 왕관의 무게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벤치 타임 아웃 첫 번째입니다. 백민주 선수의 공격인데요. 자, 김재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는 빨간 공을 쳐서 앞돌리기를 칠 수 있는 배치긴 한데 이 목적구의 위치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고요. 흰 볼을 쳐서 더블 쿠션을 치기는 조금 어렵고 대회전을 치기도 생각보다 편하진 않습니다. 네. 백민주 선수가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3경기에서 3패. 뒤돌리기. 뒤돌리기. 파고 들어왔었는데 아깝네요. 아깝게 놓치는 백민주. 한계각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그런 뒤로 돌려치기였죠.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코너를 깊숙하게 보내면서 3쿠션으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 같고요. 서한솔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롱피아비아 서한솔 선수가 2세트에 나옵니다. 깨끗하네요. 서한솔 득점. 조금간 뒤돌리기를 첫 큐로 득점까지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 선수가 뭐 해가 거듭될수록 개인 투어에서도 팀 리그에서도 점점 더 안정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개인 투어에서는 이제는 뭐 선수 선수가 항상 상위권에 올라오는 선수고요. 그렇죠. 단지 이제 이번 시즌 첫 승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선수. 깨끗합니다. 계속해서 성격을 보여줍니다. 왼쪽 방향으로 뒤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정확한 원쿠션을 갖다 놓으면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그런 배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민영 선수 눈이 엄청 크네요. 눈 크기로 참 유명하죠. 연속 2득점. 비껴치기. 짧게. 맞을 때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데요. 선수 선수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표정도 뭐 예전에는 살짝 상기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상기됐다라는 느낌보단 좀 비장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투력이 많이 올라갔나요? 전투력도 상승되고 실력도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당점을 살짝 낮추고 직접 들어가는 3쿠션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살짝 직접 가기에는 어려웠었네요. 살짝의 휘어짐 현상, 살짝의 꼬부라짐 현상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배치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휘려다가 조금 말았죠. 생각보다 좀 조심스럽게 친 게 이런 또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요. 큐를 한번 쭉 내면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각도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속 3득점을 기록한 서한솔. 역회전을 사용하면서 세워치기 부사였습니다. 임정석 선수의 세워치기. 뭐 워낙에 자세도 불편했고 들어가는 입사각도 쉽지 않았던 꺾이기 아주 좋았던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반대전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시도를 했고요. 수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더 많았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뱅크샷의 스롱피아비. 오, 투뱅크 샷을 노려봤는데 빨간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공격 모두 뱅크샷.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스롱피아비. 투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로 쏙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틈이 있었군요. 투 뱅크샷 빗나갔습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백민주 득점. 신중하게 옆돌리기 3쿠션 설정을 아주 잘했습니다. 일목적구는 단 장을 맞고 바깥으로 빠졌고요. 키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제거를 해냈습니다. 짧은 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밀린 듯한데 되돌기 짧게 안 들어가네요. 뭐 워낙에 큐볼이 테이블에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큐의 각도로는 꺾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큐 각을 조금 더 들어줘서 조금 더 낮은 당점으로 임팩트를 간결하게 주는 게 조금 더 꺾기에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한솔 선수가 이전 이닝에서 이전 공격에서 3득점. 뒤돌리기 길게 5 쿠션으로 갑니다. 성공합니다. 서한솔 선수가 심상치 않군요. 서한솔 선수도 마찬가지로 내공이 쿠션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그 뒤를 살짝 들어주고 알맞은 임팩트를 사용하면서 5 쿠션으로 뒤로 돌려치기 배치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2세트 스롱피아비아 서한솔 선수, 특히 서한솔 선수가 4득점을 기록하면서 앞서갑니다. 야, 개천했네요. 옆돌리기 굉장히 갑니다. 좋은 터치감이 나왔습니다. 방금은 좀 스트로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정확하게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확실히 달라진 서한솔 선수의 공격입니다. 비껴치기 짧게 들어갑니다. 안쪽 눈을 한번 감고. 저는 윙크샷은 황영범 선수도 잘하던데요. 그렇죠. 비껴치기. 오,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한솔 선수는 나올 때마다 3점씩을 일단 지금까지는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도 맞출 수 있을까요? 옆돌리기. 분리대매 현상은 잘 만들었는데 옆돌리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오, 혼자 7득점. 침착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네요. 지금 같은 배치가 한 번씩 실수가 나오기 참 좋은 배치죠. 일목적구가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키스에 대한 위험도 어느 정도 있었고, 여기서 키스 잘 빠졌고 각도까지 아주 잘 만든 난이도가 좀 있었던 옆돌리기입니다. 네. 혼자 7득점. 여자 복식 2세트 서한솔 선수가 기록 중입니다. 아이고,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아, 장쿠션을 먼저 맞고 말았죠. 네. 4점을 보태면서 우리언 위비스가 7점 2세트 앞서갑니다. 살짝 끌어놓으면서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끌림의 양이 좀 적었습니다. 뭐 물론 높은 당점, 두꺼운 두께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점의 높낮이가 좀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얇게 옆돌리기. 천천히. 짧아요. 아, 이거 짧게 빠지네요. 짧게 빗나가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임정숙 선수의 옆돌리기. 굉장히 예민한 상태의 입사각에서 두께를 잘 쳐냈는데, 아, 조금 얇게 맞은 게 5 쿠션으로 진행하는 게 짧게 되도록 만들었네요. 점이 없는 스롱피아비의 공격입니다. 뒤돌리기. 짧게 나갑니다. 뭔가 부담이 크군요. 스롱피아비가 뒤돌리기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조금 확실히 컨디션이 엄청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뭔가의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여자 복식에 나와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복식은 한 선수가 잘해주고 또 내가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요. 뭐 한 점도 못 쳐도 마무리 득점만 하면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뱅크샷으로 갑니다. 들어가네요. 정확하게 꺾였습니다. 백민주 선수의 백쿠션. 원쿠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회전량도 아주 정확하게 맞추면서 3뱅크샷을 정확하게 득점에 냈습니다.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이 연습하는 곳이 있는데, 이 백민주 선수가 이제 크라운에테 쪽, 그리고 우리 금융 캐피탈 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태준 선수와 나란히 이제 상대편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백민주 선수는 키가 크니까 그냥 보입니다.
또 오태주 선수 까치발 들던데. 아. 예. 자, 벤치 타임아웃 네.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는데요. 벤치 타임아웃은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세트에서 크라운에테가 두 번의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뒤돌리기 5쿠션. 야, 이게 돌리지 못했어요. 굉장히 얇게 맞았네요. 스텐션을 입고 준비를 했었던 백민주 선수였습니다. 뱅크샷만 성공하는 백민주. 뒤돌리기를 5 쿠션으로 구사한 것 같은데 장 쿠션을 맞지 못하고 단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리버스의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언 위비스도 벤치 타임아웃 첫 번째입니다. 이제 서한솔 선수가 7점 모두 득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뱅크샷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치면 끝이죠. 예. 뭔가 뱅크샷 적중에 냄새가 솔솔 납니다. 서한솔. 엄상필 리더가 신중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서한솔 선수가 이해를 한 것처럼 보이죠? 혼자 7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선수가 잘 나갈 때 전부 다 득점해도 괜찮습니다. 얇은 두께가 맞는 것을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 원백샷! 끝내기! 좋습니다. 끝냈습니다. 두 점을 모두 득점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서한솔 선수의 이 공격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2세트였습니다. 대단하네요. 혼자 모든 득점을 다 해냈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를 회전량을 억제시키면서 얇은 두께가 맞게끔 아주 잘 시도한 공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한솔 선수가 이 팀리그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군요. 피아비 선수가 한 점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동료가 모든 득점을 해주면서 2세트 승리하는 우리언 위비스입니다. 세트 수가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3세트 남자 단식 경기 크라운 헤테의 응우앤드 간지엔 우리원 위비스의 잔 차파크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차파크 선수가 일단은 단식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고 에버리지가 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 경기라고 하지만 에버리지가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네. 되는데요. 득점 성공률 7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뒤돌리기 길게 갑니다. 짧게. 어렵게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짧아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앞공을 치면서 3쿠션으로 직접 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뒤로 돌려치기를 지금처럼 두껍게 밀어놓으면은 충분히 5쿠션으로 득점이 될 수는 있으나 차파크 선수는 지금 좀 강하게 쳤죠. 단식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잔 차파크. 오늘의 상대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응우엔 드간젠. 천천히 득점 성공. 응우엔 드간젠 선수도 단식 현재 한 경기 나와서 첫 경기에 승리 거뒀는데 에버리지는 2.750을 기록했습니다. 앞돌리기를 오른쪽으로 짧게 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강한 임팩트와 낮은 당점으로 각을 정확하게 꺾어냈던 앞돌리기 짧게 치는 방식이었죠. 이번에도 앞돌리기 갑니다. 한 쿠션을 더 맞고 내려오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두껍게 맞았네요. 유니폼을 바꿔 입은 응우엔 드간지.
앞돌리기를 오른쪽이 아닌 왼쪽 편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낮은 당점으로 이렇게 타격감을 주게 되면 생각보다 휘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흰 공의 부근으로 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뭐 맞추는 건 어렵겠죠. 이거를 세워서 갑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양차파크의 득점 성공.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차파크 선수의 컨디션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반대전도 사용하고 두께도 쓰면서 내공을 세워야 되는 형태인데 차파크 선수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뒤돌리기 샷. 이 예민한 두께를 완벽하게 쳐냈습니다. 네. 딱 치자마자 감탄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데요. 잔차파크 얇은 두께 쳐내면서 내공을 먼저 빠져나오게 만드는 두께를 설정했고요. 3 쿠션에서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타격을 주면서 옆돌리기 깨끗합니다. 시원하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차파크. 다소 까다로울 수 있었던 배치였지만 시원한 스피드로 빠르게 옆돌리기를 맞춰냈습니다. 2세트 승리의 흐름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잔 차파크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봤고요.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걸렸고요. 뱅크샷 짜릿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득점 성공하는 차파크. 장타가 터지면서 연속 5득점. 회전량을 어느 정도 많이 주고 밀림의 양으로 각을 만드는 형태의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 5대1로 앞서가는 차파크입니다. 횡단으로 가보는데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5득점으로 5대1로 앞서가는 차파크. 단 당점을 사용해서 노란볼의 왼쪽을 맞추고 안쪽으로 내리는 횡단 샷을 시도했습니다. 네 번째 쿠션을 맞고는 힘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죠. 이거를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했네요. 득점을 끝나는 후엔 드간지.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끌림의 양을 만들었고 회전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은 또 없었던 그런 배치입니다. 걸어치기로 갑니다. 이번 걸어치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보였기 때문에 빨간 공의 왼쪽 편을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다른 배치들 노란 공 뭐 빗겨치기 더블 쿠션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려울 거면 원뱅크 샷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맞춰냅니다. 브라운웨트가 신입생도 한 명 받았고 이적생도 한 명 받았고 이적생은 바로 응우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하이원 위너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적을 하게 됐죠. 부드럽게 옆돌리기. 득점 됐습니다. 살짝 막고 지나갔다. 또 애간장 샷이 하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각을 세워야 했던 배치였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지 않았고 오로지 두께만을 가지고 각을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옆돌리기 얇은 두께로 짧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네요. 한 득점을 보태면서 5대4로 추격합니다. 장타와 5점, 5점을 낸 잔차파크. 따라가고 있는 응우엔, 드간지에 좁은 각에서 출발하는 각이었지만 예리하게 짧게 들어가는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 갑니다. 이거 또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5대5 동점을 만드는 응우엔드 같지. 살짝 분리시켜놨고 정확하게 3쿠션 찾아옵니다. 빠르게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좋아요. 역전에 성공하는 응우엔드 간지엔. 그래서 5점을 보태면서 6대5로 앞서갑니다. 묵직하군요. 뒤돌리기를 천천히 사용했습니다. 일목적구는 올라가면서 키스가 살짝 빠졌고요. 득점까지 완벽하게. 키스가 조금 아슬아슬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미안하다라는 예. 또 손동작을 했습니다. 차파크 선수가 이제 수염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로 자 키스가 나왔습니다. 충돌이 나오면서 아 5점에서 멈춰서 하네요. 붙어 있습니다. 차파크 선수 뱅크샷으로 갈 것 같은데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목적구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공이 딱 달라붙게 되네요. 아 여기서 좀 전의 상황이었죠. 예. 딱 그 앞에서 멈춰섭니다. 대회전 뱅크샷. 서서히 접근에 들어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뱅크샷 성공합니다. 차파크 선수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초반 흐름이 역시나 좋습니다. 차파크 선수 대회전을 짧게 시도했던 공격. 좋습니다. 뱅크샷 뱅크샷 성공하면서 뱅크샷 두 개를 연거푸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았네요. 워낙에 뭐 앞에 있었던 공이었기 때문에 투뱅크에서 뭐 특별한 임팩트의 변화나 뭐 많은 양의 회전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득점이 되기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응우엔드 간지엔도 땀을 닦으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대6으로 앞서가고 있는 차파크. 이번 공은 빗나갔습니다. 두 개를 터뜨린 차파크 9대6.
돌리기를 길게 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끌림의 양이 조금 많았다 정도, 두꺼웠다 혹은 당점이 너무 낮았다. 지난 시즌보다 좀 살이 붙으니까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군요. 이렇게 난 수염도 굉장히 멋있네요. 네. 응우핸드 간지엔 뱅크샷 도전합니다. 강하게 빠르게 들어갔던 뱅크샷이었습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타격을 주면서 날카롭게 파고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짧게 흰 공만 맞습니다. 앞돌리기로 길게 돌아서 빠져나가네요. 차파크 선수 단식 두 경기, 3세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첫날 경기에 3세트 나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목적 붙어있었는데 두께 사실 잘 친 거죠. 네. 아주 미세한 각도의 차이가 이런 길게 만드는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라운 할때는 그동안은 마르티네 선수가 3세트에 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응우엔 선수가 3세트에 나왔습니다. 배치 쪽을 바라보면서 자,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배치 타임아웃 세 번째. 응우엔 선수가 이번 공은 아주 어려워 하면서 벤치 김재근 선수를 쳐다봤습니다. 보드판에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물론 의사소통이 된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네. 마르티네 선수도 한번 보는데 지금 오태준과 마르티네 선수는 할 일을 잘했죠. 그렇죠. 1세트를 또 승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할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응우핸드 간지엔 뱅크샷 갑니다. 부드럽게 돌려놨습니다. 빨간 공 맞지 않고 지나가네요. 응우핸드 선수는 뱅크샷 두 번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짧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군요. 차파크 옆돌리기로 갑니다. 옆돌리기가 들어갔네요. 살짝 맞고 지나갑니다. 하마터면 또 득점이 안 될 뻔했습니다. 야슬야슬하게 살짝 맞고 지나가는 옆돌리기. 짧아지면서 위험했습니다. 조마조마한 잔차파크. 살짝 끌렸는데 회전량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짧게 빗나갔습니다. 네. 1점 추가. 여기서 끌림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자연스럽게 짧아졌고 끝오름 현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네. 성공. 득점. 추격하는 응우핸드 간지엔. 밑에 공을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키스를 빼는 두께와 함께 내공은 코너 부근으로 달려올 수 있는 회전량과 높낮이 조절을 아주 잘해준 깔끔한 옆돌리기 공격이었죠.
뒤돌리기 오. 성공합니다. 날카롭게 하고 들어간 공무핸드 간지. 키스의 위험이 살짝은 있었던 그런 배치였네요. 일목적구를 워낙에 강하게 쳐냈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여기서 이렇게 키스가 날 뻔했던 상황입니다. 네, 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득점 성공하는 응우핸드 간지엔의 뒤돌리기였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의 각도를 체크 한번 해봤고요. 걸어치기. 아, 핀 나갔습니다. 아, 이게 옆으로 지나갑니다. 걸어치기로 동점을 기대해봤던 응우핸드 간지엔. 뭐 워낙에 왼쪽으로 꺾기가 아주 좋았던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걸리면은 지금 있는 흰공의 위치까지 올라오긴 좀 쉽지 않고 되려 반대회전이라든지 뭔가 얇은 두께가 맞았어야 올라오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는 응우핸드 간지엔이었습니다. 어허. 휘어지면서 아주 가득한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공격을 보여주려고 했나요? 빨간 공의 오른편을 치면서 끌어서 치는 뒤로 돌려치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라운드가 살짝 그려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 쿠션을 먼저 맞지 못하고 단 쿠션이 먼저 맞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대 8. 또 한 번의 뱅크샷 도전입니다. 네 번째 시도인데요. 이번엔 들어갈까요? 뱅크샷. 우와, 이번에도 아... 살짝 빗나갑니다. 참 이 뱅크샷 석석이네요. 잘 맞은 것 같았었는데 빨간 공까지는 못 가네요. 아, 여기서 두껍게 맞는 느낌이 분리각을 조금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잔차파크가 쿠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샷 쿠션 이후 이게 두껍게 맞았네요. 노란불의 옆면을 맞추면서 장쿠션과 단쿠션을 한 번 더 맞추는 고난이도의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장을 맞고 노란볼의 왼쪽 면을 맞으면 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10점에 묶여있는 잔차파크. 예민하게 3쿠션으로 진행합니다. 뒤돌리기로 한 점차 만들어갑니다. 왼쪽편으로 아주 침착하게 뭐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그런 뒤로 돌려치기였지만 대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뒤로 돌려치기가 좀 짧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칠 수는 없었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다 따라왔어요. 10대 9. 뱅크샷 갑니다. 얇게 맞고 미끄러집니다. 이게 얇게 걸리네요. 또 한 번의 뱅크샷 도전 실패로 돌아갑니다. 투뱅크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께만 맞았어도 분리각을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잔차파크 10점에 묶여있는데요. 달아나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 차파크. 밀어서 갑니다. 방향이 약간 짧게 들어갑니다. 차파크의 이번 공격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굉장히 또 멋진 공격이 나올 뻔했는데 아, 공이 마치 오토바이의 바퀴처럼 팽 하고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달려갔는데 거의 다 들어갔다 싶었거든요. 옆 돌리기 짧게 안 들어가네요. 아~ 득점까지 가지 못하는 응웬. 두 선수 모두 고비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경기를 하고 나면 이런 경기에서 이긴 팀이 좀 기세를 많이 잡는 듯한 느낌이 있죠. 박빙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살짝 맞춰내면서 뒤돌리기. 야, 옵니다. 성공. 득점했습니다. 잡아. 뒤돌리기를 얇게 치면서 짧은 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끄드르면서까지 완벽하게 만들면서 득점은 됐는데 아, 마음에 안 들죠. 딱 그만큼만 공이, 힘이 남아 그렇죠. 있었습니다. 빨간 공이 진로를 가려놨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가네요. 여기서 더블 쿠션 빗나갔습니다. 차파크 득점은 나왔었는데 1점만 나온 차파크입니다. 불안하죠. 장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중요한 3세트 1대1 동점에서 남자 단식 15점 경기 박빙의 승부를 가고 있는 크라운의 태와 우리언 위비스입니다. 볼의 왼쪽을 치면서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했는데 아... 빠듯하게 진로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뭐 키스를 빼는 두께나 이런 설계 같은 것들은 사실 뭐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회전량의 이런 전달력이 지금 상태와 맞지 않은 그런 회전량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난이도가 쉽지 않았던 배치였기 때문에 드가인 지엔 선수가 조금 헷갈려하는 듯 하고요. 붙지 않았나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께를 얇게 맞춰 내면서 가야 될 텐데 단장 장으로 잘 맞으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들이 이제 단식 경기에서 현재까지는 많은 경기는 아닙니다만 차파크 선수가 두 경기, 응우엔 선수가 한 경기를 승리했을 때 에버리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이 좋은 선수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서로 힘든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되돌아오기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코너로 돌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충분히 코너 부근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네.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응우엔 선수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장을 맞으면서 돌아나갑니다. 테이블이 따뜻해서 잠깐은 기대해 있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좀 포근하죠. 시간도 좀 됐고 또 경기도 잘 안 풀리고 그렇죠.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고요. 방향 좋습니다. 득점. 석점 남아 있습니다. 차파크. 선수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차파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스롱피아비. 김민영 선수는 즐겁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노란볼의 오른편을 앞돌리기 짧게 치는 것도 좋은데 차박 선수가 왼손 시도를 하진 않습니다. 투뱅크샷. 자, 노란 공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파크 선수가 5점, 4점을 득점해서 9점으로 앞서갔을 때 경기가 좀 바쁘게 달려가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1점, 1점씩 득점하면서 15점까지 어렵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공을 닦고 있네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선수를 위해서 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점차 12대9. 알 수 없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3세트입니다. 내 볼에 이물질이 있을 때만 공을 닦을 수 있죠. 자, 공도 닦았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표정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나올 때 쓱 미소를 짓는 것으로 봐서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되돌리기 득점. 역시 그 미소의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잠깐 공을 닦는 시간에 김재근 리더가 용기를 좀 불어 넣어줬던 것 같고요. 아, 큐볼이 테이블에 굉장히 붙어있는 상황에서 밀림의 양을 아주 잘 만드는 그런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옆돌리기. 아, 옆돌리기 위험합니다. 살짝 밀렸어요 또. 아깝네요. 옆돌리기로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나오는 응우엔 드간지엔. 지금 같은 실수는 조금 아쉬운데요. 뭔가 이렇게 옆으로 분리를 시켜내야 되는 상황에서 공이 밀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임팩트를 평소와는 좀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건데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납돌리기 잔차팍. 이게 짧게 들어가다가 나오지 못하네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 표정의 잔차파크. 모양을 사실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근데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게 좀 잔차파크 선수의 이런 제스처를 보면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느낌도 좀 있습니다. 되돌리기 시원하게 달려갑니다. 성공! 한 점차 12대11. 코너 깊숙하게 회전량을 많이 전달하면서 제일 길게 만드는 듯한 느낌으로 샷을 했습니다. 넉점 남아있는 응우엔 드간젠입니다. 3세트 13이닝. 굉장히 어려운 앞돌리기의 각을 앞돌리기로 안 들어가네요. 쿠션에 붙어있었던 이목주였고 흰 공 옆으로 지나갑니다. 굉장히 아쉽죠. 사실 정말 어려운 위치였거든요. 이목적구가 저렇게 쿠션에 붙어있다라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쳐냈는데 이렇게 안 맞으면 사실 더 서운합니다. 안타까운 표정의 응우엔 드간젠. 심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군요. 차파크 한 점 한 점 득점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치기를 섬세하게 터치했습니다. 단쿠션 맞고 들어갔습니다. 13점. 강민구 선수가 이제 다음 4세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기고 동료가 이기고 4세트 들어가면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세트 스코어가 동점인 상황에서 이번 세트를 이기면 승리의 기운이 한층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 이거 또 들어갔습니다. 54점에 올라왔군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찬차파크, 잔차파크 선수가 1점 남아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와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 뱅크샷. 원뱅크 넣어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무리. 살짝 뱅크샷 성공하면서 마무리 성공합니다. 잔차파크가 15-11로 3세트 승리합니다. 단식 3경기 현재까지 모두 승리하고 있는 잔차파크. 굉장히 어려운 경기 진행이었죠. 두 선수가 굉장히 다 힘들게 진행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잔차파크 선수가 3세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네. 어렵게 원뱅크 넣어치기 마무리. 자세도 좀 불편했습니다만 침착하게 잘 밀어냈네요. 그렇죠. 회전량 조절도 아주 좋았던 그런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잔차파크 어렵게 어렵게 세 초반에는 9점까지 가는 건 쉬웠습니다만 이후에 득점이 잘 나오지 않았던 잔차파크 3세트 승리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공격으로 시작되는 4세트 혼합 복식입니다. 오늘은 복식에만 나오고 있는 마르티네스 1세트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뒤돌리기로 5 쿠션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다시 더블로 진행이 되는 혼합복식 먼저 득점을 만들어주고 이제 백민주 선수가 이어갑니다. 왼쪽 편으로 아주 코너 깊숙하게 밀어놨고 5 쿠션으로 동선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처럼 밀림의 양을 잘 이용하는 선수들은 지금 해법이 가장 쉬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백민주 그렇지. 좋습니다. 컨디션 득점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백민주입니다. 뒤돌리기를 짧아짐을 앞돌리기를 짧아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력에 대한 조절을 잘 해냈고요. 진행 좋습니다. 코너 쪽 갑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와, 이렇게 안 들어가는군요. 아, 지금의 상태라면 당연히 득점이 될 줄 알았던 공이 끝오름 현상은 또 이렇게 솟구쳐 오르네요.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 참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원맥크 되돌아오기로 세포샷 성공했습니다. 공격수가 1세트 때 워낙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4세트인데 첫 공격 좋았습니다. 1세트 때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강민구 선수인데 이번 4세트는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은 원뱅크 쉐퍼샷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민영 선수 차례입니다. 김민영이 옆돌리기 살짝 넘어가네요. 넘어갔죠. 아깝습니다. 길게 빠져나가는 김민영 선수의 옆돌리기였습니다. 좁은 각에서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력만으로 각도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전달되는 회전이 너무 많아서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백민주 선수가 아직까지 팀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2세트 때 여자 복식에 나와서 1패를 안았습니다. 자, 이거 키스인데요. 맞고도 꺾일 뻔했습니다만 행운의 샷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키스가 나서 맞을 법했던 배치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시면 비껴치기의 진행 동선은 맞았지만 여기서 살짝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흰 공 쪽으로 좀 더 꺾일 거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꺾이지 못했습니다. 손 바꿔서 왼손으로 강민구의 더블 쿠션,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내는 강민구 선수의 공격. 반대손인 왼손으로 장장단 더블 쿠션의 라인을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회전력 조절과 힘 조절이 아주 돋보였던 경기였고요. 다음 공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옆돌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오, 충돌은 나오지 않았고요. 피했고. 아, 진행이 짧은가요?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김민영 선수의 득점. 지금 공격은 수구의 이동 동선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뭔가 모르게 조금씩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회전을 주지 않고 무회전성으로 진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옆에서 잘 또 리드를 해준 것 같고요. 다음 공은 뒤돌리기. 우와, 이게 충돌이 있었군요. 강민구 선수의 뒤돌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구사는 그 사용하는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지금도 치고 나서 큐가 비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은 몸동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4대1로 앞서가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벤치타임 아웃. 뛰어다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네 번째 벤치타임 아웃. 이제 크라운에테는 벤치타임 아웃 하나가 남게 됐습니다. 마르티네스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김재근 주장입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하려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은 흰볼을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하느냐 빨간 공이 보이는지가 사실은 체크가 안 되고요. 보이네요. 맞췄네요. 짧아지긴 합니다만 맞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와, 이게 야, 이거 잘 맞췄는데요. 마르티네스가 그 뒤에 있는 빨간 공을 잘 겨냥을 했거든요. 아, 큐볼이 지금 테이블에 굉장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 전달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께를 굉장히 잘 맞춰냈죠. 아깝습니다. 아, 마르티네스도 잘 쳤습니다만 와, 이게 빠져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군요. 김민영 선수가 공격하려고 했는데요. 벤치 타임아웃. 자, 레스트 보조 브릿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돌리기로 갑니다. 자, 키스가 나왔습니다.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워낙에 또 이 보조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큐의 움직임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저 보조브릿지를 사용하는 걸 연습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연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군요. 충분히 필요한 네. 연습입니다. 백민주 뒤돌리기. 회전력 억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춰낸 백민주입니다. 회전을 주지 않고 우회전 내지 살짝의 반대 회전을 이용해서 각을 만드는 뒤돌리기 공격이었고요. 이어지는 마르티네스. 두껍게 뒤돌리기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4대4 득점. 아, 공 3개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일목적구는 단장 단으로 키스가 빠졌고 내공을 코너 끝까지 밀어내면서 아주 길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제 뭔가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뱅크샷. 아, 이것도 조금 짧게 진행하네요. 4대4 동점의 크라운에테. 백민 선수가 지금 탄력을 조금 줬던 이유는 자칫 길어질까봐 탄력을 줬을까요? 지금은 뭔가 쿠션에 대해서 콕 하고 찍는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공을 조금 더 짧게 진행시켰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옆 돌리기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 점 앞서가는 강민구 김민영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일목 조건 두껍게 쳤기 때문에 노란 공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천천히 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원 위비스도 3뱅크 샷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간격이 좀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뱅크샷이긴 합니다. 김민영 뱅크샷 갑니다. 자, 빨간 공 맞고 아 짧게 들어가네요. 두껍게 맞아버렸네요. 예. 김민영 선수의 뱅크샷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밀고 들어가는 모양이 나왔고요. 다음 5세트 엄상필 선수. 이 4세트가 끝나면 남자 단식 경기에 출전하겠습니다. 마르티네스의 뱅크샷. 깊숙하게 와서 핀 나갑니다. 아 이게 또 아 마르티네스 아깝네요. 이게 또 너무 두껍게 맞았네요. 각도를 길어질까봐 지금은 최대한 조절을 해준 것 같은데 아 아쉽게 여기서 정면으로 네. 밀다시피 전진하네요. 더 꺾였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강민구도 뱅크샷 적중됐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터트리네요. 워낙에 또 뱅크샷을 치기에 좋은 배치를 받았고요. 침착하게 해결을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 아 강민구 선수가 잘하면 엄상필 선수가 잘하는 거고요. 그렇죠. 엄상필 선수가 잘하면 또 강민구 선수가 기뻐합니다. 일심 동체인가요? 둘이 너무 잘 맞아요. 7대4로 앞서갑니다.
백샷 두 개가 나오면서 7대4. 휘어짐 현상을 만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좁혀갑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5쿠션 라인 괜찮아 보이죠? 들어갑니다. 김민영의 추가 득점. 세트포인트에 우리언 위비스입니다. 밀림의 양을 억제하고 회전량도 억제하면서 최대한 짧아짐을 방지시키는 빗겨치기 대회전.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김민영 선수의 멋진 샷 마무리합니다. 뒤돌리기. 강민구의 뒤돌리기가 옵니다. 마무리가 우와 안 됐어요. 방금 강민구 선수가 맞은 줄 알았던 예, 것 같아요. 셀러브레이션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다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득점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살짝 맞았다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강민구 선수 보세요. 네. 됐다 하고 들어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빠집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대패전 충돌. 네. 백민주 선수의 공격은 막혔습니다. 아 초조해지네요 크라운에테. 아 그래도 뭐 크라운에테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공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찬스가 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김민영 선수가 이번 세트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세트포인트 김민영. 코너들지 못했습니다. 더블 쿠션이 되면서 빠져나갑니다. 전진이 되는 밀림의 양을 너무 많이 억제한 높낮이와 회전량이었기 때문에 장에서 단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왔죠.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우리언 위비스 8대4. 다음 5세트 준비하는 엄상필. 상대는 황영범 선수입니다. 그 샷이 터지면 또 분위기 달라집니다. 백샷! 들어갔어요! 이걸 맞춰내네요. 마르티네스! 역시 마르티네스입니다. 일단 득점은 됐는데 얼굴 표정은 조금 어두워졌네요. 정말 무서운 감각을 보여줍니다. 원뱅크! 이렇게 두께가 맞아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맞아야 하는 공을 말로만 하기 쉽지 실제로 수행해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배치인데 이걸 실제로 보여주네요. 원뱅크 걸어치기가 나오면서 8대6이 됐습니다. 이제 백민주 선수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쉐퍼샷으로 가나요? 이게 앞공에 걸리면서 쉐퍼샷이 내려면 이제 흰 공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죠. 빨간 공을 맞고 가면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8대6. 여기서 앞공에 걸리고 말았죠. 김민영 선수 한번 볼까요? 김민영 선수가 안도의 다행이다. 숨을 예, 내셨습니다. 저 표정을 감출 수가 없네요. 사람이죠. 옆돌리기. 옆돌리기 마무리. 이번에는 강민구 확실하게 마무리 성공했습니다. 아까와 조금 다른 이번에 확실하게 맞춰내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지금 마지막 공도 사실은 그렇게 편한 공은 아니었거든요. 빗각의 입사각에서 들어가는 옆돌리기 길어지기 너무나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3쿠션 직접 아주 정확하게 맞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성공. 엄상필 선수가 가장 먼저 반겨주면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앞서갑니다. 크라운에테는 황형범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언 웨비스는 엄상필. 두 선수들 모두 단식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엄상필 선수는 복식에만 나와서 3패. 단식 첫 경기 초구 공격하겠습니다. 초구 실패.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네. 초구였습니다. 단식은 첫 번째 경기 엄상필 선수의 초구는 빗나갔습니다. 키스를 빼는 두께는 잘 맞췄는데 생각보다 높은 당점과 그 당점에 걸맞지 않은 임팩트가 들어가게 됐네요. 황형범 선수 공격합니다. 뒤돌리기 득점 성공. 굉장히 안정적인 공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평범하게 부드럽게 밀어주면서 3 쿠션으로 직접 득점 성공시켰고요. 네. 주춤하면서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횡단으로 지그재그로 갑니다. 자, 마지막에 길어집니다. 직접 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배치였기 때문에 장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만들면서 내려가는 횡단의 형태를 구사했는데 사실 뭐 밑에 쿠션을 한 번 더 봤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되돌아오기 백샷. 이거 성공. 걸어냅니다. 자, 백샷이 들어갔습니다. 사파타도 감동하는 백샷이 나왔습니다. 네. 되돌아오기 뱅크샷에 거의 한계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각이었고요. 아주 얇게 맞춰내면서 득점까지 완성이 됐고요. 노란볼에 밑에 공간이 있다면 원뱅크 넣어치기도. 원뱅크 갑니다. 네. 이것도 들어갑니다.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초구 실패의 서름을 뱅크샷 두 방으로 풀어내네요. 밑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했기 때문에 밀림의 양을 적당히 만들면서 원뱅크 넣어치기를 편안하게 성공시켰고요. 네. 서한선 선수가 만들어준 연승의 불씨. 2세트 승리하면서 3세트, 4세트까지도 우리언 위비스가 이겨냈습니다. 좁은 각 뒤돌리기. 뒤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옵니다. 붙었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맞네요. 앞에서 멈춰서는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노란볼의 오른쪽을 치면서 장단장으로 좁은 각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힘 조절해서 조금 오차가 보이는 듯합니다. 나란히 서 있습니다. 목적구들이 나란히 서 있고요. 뱅크샷으로 황형범 공격합니다. 살짝 뱅크샷. 그렇지. 좋아요. 네, 좋습니다. 뱅크샷을 터뜨리는 황형범. 엄상필 선수가 두 개의 뱅크샷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지 못했고 뱅크샷 기회를 주면서 황영범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 11점이라는 경기가 짧으면 짧은데 사실 길게도 느껴지거든요. 황영범 선수에게는 더 그럴 수 있죠. 신입생 팀리그 처음 단식 경기에 나와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황영범 선수에게 물어봤거든요. 팀리그가 어떠냐. 첫 경기 때는 아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날은 뭐 하는지도 자기가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팀리그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뒤돌리기 적중. 예. 확실히 첫날 경기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첫날에 조금 혼란스러웠던 건 춤을 춰서 그렇답니다. 또 황영범 선수의 그 댄스가 세간의 또 주목을 또 일으키면서.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예 정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럴만하죠. 그렇죠. 4득점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뱅크샷. 오 이거 들어가면 아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뱅크샷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쏙쏙 들어가면서 7대4로 앞서갑니다. 뱅크샷 두 개가 이번 이닝에 들어가네요. 아 각도를 아주 잘 맞춰낸 3뱅크샷 예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아~ 이거 더 꺾었어야 되는데 옆돌리기가 되지 않군요. 연속 6점 7대4. 두께에 비해서 회전량이 좀 적었고요. 혹은 지금의 회전량으로 칠 거였다면 두께를 잘 얇게 쳤던 거겠죠. 아, 엄상필 선수도 원뱅크 걸어치기의 각도를 보는 것 같네요. 걸어치기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엄상필 선수는 뱅크샷으로만 6점. 뱅크샷 3개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공격을 하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팀리가 이런 거다 라고 신입생 황영범 선수에게 가르쳐주네요. 그렇죠. 부드럽게. 아 이건 충돌이네요. 아 지금은 일목적구에게 너무 많은 충격감 임팩트를 주면서 적구가 너무 빨리 튀어나오게 만들어냈죠. 사실은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빼놓으려면 두께가 좀 더 두꺼웠다든지 뭔가 엄상필 선수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친 건 아닌 것 같고. 예 아차 싶었군요. 네, 순간적으로 오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뱅크샷 3개가 터지고 있는 5세트의 엄상필. 더블 쿠션 갑니다. 아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안 들어가네요. 점수는 한 점 차 7대6. 새롭게 팀리그를 하는 선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사실 저 자리에 있으면 굉장한 뭐 심장박동 뭐 정신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되돌리기로 빠져나갑니다. 아 이것도 빠지네요. 오늘은 이런 공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까 강민구 선수도 그랬고 엄상필 선수도 역시 이번 공 빠질 틈이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지금 나갑니다. 길게 잘 안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맘 놓고 편하게 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는 황영범 선수가 뭔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냈는데요. 확실하게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 힘볼로 성공 맞춰냈네요. 아까는 좀 세점이라든지 두께가 모자랐었거든요. 살짝 끌어서 진행을 시켜야 하는 옆돌리기 정확하게 끌림의 양과 회전량을 설정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크라운에테 이번 5세트를 승리해야만 6세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더블 아, 쿠션 너무 깊게 들어갔죠. 많이 벗어납니다. 한 점 추가. 8대1로 앞서가는 황영범.
경기를 리드는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도 더블 쿠션을 너무 밀림의 양을 억제시키지 못하는 당점의 위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 버렸죠. 안타까워하는 황경범 선수였었고요. 옆돌리기로 반격하는 엄상필. 천천히 내려. 야,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안 아, 맞습니다. 이것도 안 맞네요. 아, 엄상필 선수가 백크샷으로만 득점하고 있고 단발 공격은 자꾸 빗나갑니다. 아, 뭔가 지금 같은 배치에서 짧게 빠졌다라는 실수는 엄상피 선수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이것도 짧죠. 안 들어가네요. 8점에 머물러 있는 황경범. 옆으로 길게, 옆돌리기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낮은 당점을 사용하고 했지만 중간에 1쿠션으로 날아가는 상황에서 커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이 밀리면서 짧아지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박원으로 갑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2점짜리가 아니면 안 칠 것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든든한 우리 편 프렌즈 엄상필. 드디어 1점짜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1적구 처리도 아주 좋았고요. 오, 노란 공 잘 지나갔고 이제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성공. 사실 지금 저는 조금 놀란 게 지금 정도 두께를 쳤으면 네. 1적구가 더 밑으로 내려갔어야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더 내려갔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속구쳐 올라가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 놀랍기도 하지만 김민영 선수의 표정이 더 놀랍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 아이고 네 재밌습니다. 8대8 동점. 투뱅크 샷으로 갑니다. 백크샷 아~ 좋은데요. 걸렸어요. 백크샷 4개를 터뜨리고 있는 엄상필. 야, 이 백크샷은 엄상필 선수군요. 아, 이 백크샷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투뱅크샷.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각을 만들었고요. 엄청난 충격감으로 분리를 아주 제대로 시켜냈습니다. 1점 남아있습니다. 시즌 첫 승에 도전하는 우리언 위비스. 배치 타임 아웃. 아, 황영범 선수도 잘 따라가고 있는데 뱅크샷 4개는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둘의 마음은 항상 똑같죠. 예.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합니다. 1점 남아있는 우리언 위비스. 들어가면 경기 끝. 아, 지금 되돌아오기를 선택한 것 같네요. 자, 일단 아... 오는데요. 마무리 아... 안 됐습니다. 되돌아오기. 더블 레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엄상필. 회전량의 전달이 조금 적었고요. 칠 수 있는 배치는 뭐 몇 가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엄상필 선수는 되돌아오기 선택했고 결과가 득점은 안 됐지만 수비도 되지 않으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 조금은 불안함이 느껴지네요.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를 짧게 시도했는데 황경범 선수 옆돌리기 득점. 네, 득점 됐고요. 루피가 가장 상대의 상대팀의 선배님을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아, 진행 좋습니다. 맞춰냈습니다. 10대 10 동점에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황영범. 야, 황영범 선수 끈질김 보여주네요. 10대 10을 만드는 황영범 선수입니다. 무서운 신인이 될 것 같군요. 원뱅크 걸어치기로 갑니다. 걸렸고요. 걸어치기. 조금 밀렸나요? 각도가 괜찮습니다. 득점. 역전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황영범 선수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네요. 사실은 뭐 황영범 선수를 신입생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죠. 정말 여태까지 수많은 경험이 있던 선수인데 이 자리에 조금 늦게 그렇습니다 왔지만 어쨌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리그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트였습니다. 야, 멋지게 마무리. 황영범 선수 춤 한번 춰야 될 것 같군요.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6세트는 여자 단식 임정숙 선수와 스롱 피아비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임정숙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임정숙 선수 단식 첫 번째 경기입니다. 흰 공의 왼쪽을 겨냥하면서 3쿠션 직접 겨냥합니다. 아, 이것도 기네요.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근데 사실 경기 전에 팀 연습 시간에 이 초구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선수들이. 그때마다 다 득점됐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뜨리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연습할 때와 실전에서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스트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단식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0.917. 얇게 처리하면서 3쿠션으로 직접 봅니다. 두께감 좋습니다. 성공. 엄상필 선수가 마무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경기는 스트롱 피아비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아지기 좋은 각, 빗각의 형태에서 입사각이 시작이 됐는데 내공이 먼저 빠져나온 두께를 아주 잘 설정해놨습니다. 노란 볼 옆돌리기 정확하네요. 스테아비가 연속 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가 부담을 참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경기도 요즘에 잘 안 풀리고 있고 투어 경기에서도 뭔가 스롱 피아비 선수가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팀 리그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투뱅크 샷. 안 들어갑니다. 뱅크샷 실패. 너무나 많은 기록을 남긴 그런 대단한 LPBA 선수이기 때문에 그 왕관의 무게가 정말 무겁겠죠. 이번 투뱅크샷은 상당히 아깝네요. 얼굴에 좀 근심이 가득해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임정숙 선수 공격합니다. 걸어치기. 앞에서 득점이 되지 않아도 뒤쪽에서의 확률이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요. 득점됐습니다. 네. 뱅크샷으로 2대2 동점을 만드는 임정숙. 원뱅크 걸어치기를 아주 시원한 스트로크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맞지 않아도
6쿠션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배치였습니다. 깔끔하게 걸어치기 뱅크샷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짧게 쳐냈는데 그리고 짧게 만들었습니다. 진행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3대2. 아주 얇은 두께를 잘 맞춰냈죠. 회전량의 조절도 굉장히 좋았고요. 코너 부근을 돌아서 이 목적구인 빨간 공 쪽으로 아주 집착하게 달려갔습니다. 멋지게 응원하시는 팬이 열정적으로 임정수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3대2 역전 임정숙 선수입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했습니다. 진행을 굉장히 예리하게 잘 해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으면서 되려 길게 맞는 실수가 나왔죠. 투쿠션으로 맞고 많은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더블 쿠션의 형태. 위쪽에서 안 들어가네요.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회전력을 거의 안 주다시피 살짝의 반대 회전을 사용하면서 장장 단으로 원래는 노렸던 그런 동선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내려가지 못했죠. 안 맞았어요. 흰 공을 겨냥해서 돌리기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맞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을 낮은 당점으로 원쿠션에서 뽑아내듯이 시도를 하려 했는데 너무 얇은 두께를 쳐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꼈을까요? 공을 아예 맞추지 못하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러나 해법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벤치타임 아웃 네 번째. 벤치타임 이제 양 팀 한 개씩 남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에 벤치타임 아웃이 많아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군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시간은 조금 줄었지만 다섯 번으로 횟수가 늘면서 굉장히 경기 진행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벤치 타임아웃은 늘어났고 개인적으로 쓰던 타임아웃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옆돌리기로 갑니다. 여기서 살짝 곁치기로. 퍼지는 형태가 조금 더 넓히지 못했습니다. 모자르기 진행됐죠. 어려웠군요. 3대2 한 점 앞서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졌는데 얼추 이제 맞춰갔습니다만 빗나가는군요. 깊숙하게 길었습니다. 지금은 나올 수 있는 크게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각을 뽑아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살짝 얇게 맞고 회전 전달이 좀 많으면서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짧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웠던 임정숙.
깨치기를 짧게 시도했는데 아슬아슬. 아, 이게 또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단식 세 번째 경기 계속해서 6세트에 나오고 있는 스롱피아비. 단장장으로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했는데 아, 이게 뭔가 그 뭔가 모를 이런 당구가 안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에는 항상 임팩트의 양이나 내가 사용하던 당점의 위치가 조금씩 변할 수도 있어요. 스롱피아비 선수도 그런 거를 조금 얼른 복귀를 해서 부진을 탈출해야 됩니다. 대회전 갑니다. 들어갔어요. 네.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비껴치기 대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짧아짐을 아예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회전량을 굉장히 줄였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한 각도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두껍게 걸렸어요. 3점 추가하는 임정숙. 쿠션을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1적구를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에 힘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왔죠. 여기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했던 넣어치기 배치였고요. 그러면서 내공의 힘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돌리기 득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스롱피아비. 들어갔습니다. 스롱피아비. 돌리기를 짧게 시도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속도감으로 득점까지 이어졌고 1적구의 이동 동선이 생각보다 좋지는 못했어요. 단장단으로 이어지는 비껴치기로 시도합니다. 옵니다. 짧아요. 짧게 빗나갑니다. 한 점 추가하는 스롱피아비 4-3. 생각보다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아예 뺄 거면 뒤로 빼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도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습니다. 임정숙 선수의 공격. 아, 장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으로 시도했습니다. 내려감의 양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지 못하고 장장 장으로 이어졌죠. 비껴치기 코너 쪽. 자, 빨간 공이 일단 가서 가로 막느냐. 막았네요. 아, 이게 또 막히네요. 아, 빨간 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짧아짐을 너무 예상했을까요? 되려 또 이번엔 길게 진행을 시키면서 물론 방향은 맞았지만 아, 1적구와의 움직임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배치 타임아웃.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뱅크샷을 쳐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어떤 뱅크샷을 칠지를 상의하다가 원뱅크 넣어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김재근 리더의 또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코너 쪽에 공 3개가 모여있는 가운데 뱅크샷 어려운 자세에서 원뱅크 원뱅크샷 성공입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로 앞서가는 임정숙. 아주 간단하게 톡하고 득점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3쿠션 경기에서 최단거리 득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득점 성공력을 대한 득점 성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공이 먼저 맞은 게 아니라면 득점은 무조건 되지 않았을까요? 득점 인정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인정됐습니다. 뱅크샷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임정숙 선수의 득점은 인정됐습니다. 6대 3. 굉장히 예민합니다. 좁은 각에서 옆돌리기를 지도해야 됩니다. 옆돌리기 득점입니다. 네. 임정숙 선수의 정확한 옆돌리기. 점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각에서 회전력 조절이 아주 좋았고요. 여기서 뭔가 마법의 지팡이로 이렇게 쭉, 그러게요, 리모콘을 사용하듯이 아주 멋진 제스처까지 보여줬습니다. 내 공이 말을 잘 듣는군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코너 깊숙하게 넣었는데 임정숙의 공격은 옆돌리기 대회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점이 들어가면서 7점의 임정숙. 코너를 보내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두께 설정이나 스피드까지는. 근데 당점의 위치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전력이 더 전달되기는 쉽지 않았고요. 임정숙 선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각을 뽑아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롱페아비 선수의 공격 더블 쿠션 들어갔습니다. 스롱페아비의 공격 일단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의 형태였죠. 여기서 밀림의 양을 굉장히 잘 억제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고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뒤돌리기를 직접, 굉장히 예민한 각입니다. 톡 돌려놨어요. 성공합니다. 됐습니다. 뒤돌리기 성공하는 스롱피아비. 뭔가 조심스럽게, 그렇죠, 갔었던 공격이었었는데 들어가네요. 지금같이 조심스러운 속도감, 천천히 들어가지 않으면 득점이 되기 어려웠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득점 성공. 추격하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7대6을 만들었습니다. 석점 추가. 꼭 스롱피아비 선수 항상 이렇게 좀 지고 있을 때 이런 승부사 기질이 잘 나오는 선수인 것 같아요.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 아주 처리 잘 해냈고 많은 양의 회전도 전달을 잘 해냈던, 그런 굉장히 예민했지만 풀이를 잘 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옆돌리기입니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스롱페아비 선수의 공격입니다. 뒤돌리기 성공! 네, 좋습니다. 7대7 동점. 알 수 없는 승부로 끌고 가고 있는 스롱페아비.
송태엽이 선수가 최근에 부진한데 아마 이렇게 승리라든지 아니면 득점을 계속하게 되면 분명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1승 1승 또 쌓아가다 보면 충분히 해봤던 선수기 때문에 금방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점 2점 남아있는 스롱피아비 일목적구 처리 잘해야 합니다. 단장단 키스가 있어요. 일목적구는 두껍게 키스 잘 빼냈고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득점으로 맞았어요. 갑니다. 역전. 아, 역전에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매치 포인트. 우리 금융 캐피탈 우리 원 위비스. 굉장히 매치 또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이민영 심판이 쿠션에 공이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네. 쿠션에 붙게 되면 원뱅크는 시도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지금은 뒤돌리기 직접 볼퍼스트로 진행합니다. 1점 남아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뒤돌리기로 가겠죠. 마무리! 뒤쪽 공간! 돌아서! 아~ 네! 가네요! 마무리 성공하는 스롱피아비 역전! 경기 마무리하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아, 대단한 또 마지막 막판 역전을 보여주는 스롱피아비 선수의 승부사 기질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스롱피아비 선수가 살아나는군요. 아, 스롱피아비 선수의 뭔가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준 임정숙 선수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정숙 선수에게 고마워해야 될지 스롱피아비 선수는요. 야, 이, 아까까지도 사실 저렇게 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스롱피아비 선수인데 마지막에 아마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6득점 정말 힘겨웠던 6득점을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으면서 마지막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와, 이게 충돌할 뻔했어요. 키스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충돌을 피하면서 득점 성공. 경기 마무리하는 스롱피아비 선수였습니다. 큐를 살짝 던졌다가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네, 아마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 경기 이후에 본인의 색깔을 다시 찾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